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반갑고 인터넷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오늘 좀 어떨까 기대했거든요. 아까 강사실에 있는데 책상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자, 336쪽에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I regret not to listen to my father's advice. He was right. He was right. 아버지가 옳으셨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을 걸, 이 정도 의미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I regret, 나는 후회해 하고 not to 부정사 하는 거 썼죠. 그렇죠? regret 뒤에 to 부정사 썼다는 거예요. 부정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to 부정사.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유감이야, 미안해 이런 말인데 아버지가 옳으셨으니까 안 들은 거에 대해서 후회라는 거니까 not listening 되죠? Not listening to my father's advice. 43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다 쓸 수 있어야 한다. You need to be able to. Need to에다가 be able to 부정사 붙었어요. 그죠? 할 수 있다 할 때 be able to 부정사. 전치사 to가 아니죠? 그래서 handling 아니고 그냥 handle이라고 동사 써주셔야 돼요. 44번. Would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실래요? Some songs, 노래들을 이라 그랬죠. 근데 들을 노래잖아요. 여기서 듣기 위하여 해서 to listen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들을 노래니까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to 부정사 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돼요? 들을 노래, 이 앞에 명사가 to 부정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liste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뭐 넣어야 되겠죠? listen은 자동사, 그래서 뒤에 to가 있어야 뭐뭐를 듣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to 부정사로 보셔서 44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45번, Jack is tall, 키가 커 해주시고 tall은 품사가 형용사죠. 그래서 뒤에 있는 enough가 앞에 있는 형용사 수식. 그리고 어느 정도로 크냐면 enough to touch the ceiling. 그래서 enough 뒤에 to 부정사 모양, to 부정사 할 정도로 충분한. 그래서 45번 괜찮습니다. 46번, 잭은 너무 피곤해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못했다.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to를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Jack was too tired. 너무 피곤했어. To study. 공부하기엔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 라고 하시고 47번, needless to say 이 부분이죠. 여기를 형용사로 바라보지 마라. 형용사로 바라보지 마라. 이거 저번 주에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못 봤다고 이렇게 낯선 표정을 해주면. 네, needless는 원래 형용사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형용사를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처럼 쓰인 거예요.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갑자기 형용사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구문이다. 여러분, 그 영상 틀어놓고 다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wrong doers가 주어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should be punished. punish는 처벌하는 거죠. 벌을 주는 건데 내용상 처벌받는 거니까 수동이라서 BPP까지. 48번, 우리는 소풍을 갈 때마다 점심 도시락을 싼다. 약간 의역인데요. 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구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never를 사용했는데 never 써도 괜찮고 cannot 동사 원형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뒤에 without 짝꿍이 되겠습니다. 338쪽. Jack helped an injured child. So injured child 물어본 거예요. 다친 아이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한에서 injured가 맞습니다. 50번. Jack told us the news. Told. 사형식 동사 사용했죠.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주었어. About the flood. 홍수에 관한 소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reporting on television에서 reporting이 잘못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도 된 일이죠. 그래서 reported 라고 수동으로 바꿔주시고 51번 The car taking the patient to the hospital was stuck in traffic 에서 taken 하고 was 두 가지의 관계 봐야 되겠어요.
내용상 보니까 was stuck in traffic, was stuck in traffic. stuck은 들러붙은 상태 얘기하는 거죠. 꼼짝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교통체증에 갇힌 상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차라고 했는데 무슨 차예요?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차라고 했죠. take A to B. 주어는 A를 B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환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능동의 모양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aking the patient to the hospital. take A to B. A를 B로 데리고 가다. 능동의 표현이 맞습니다. 52번. A woman calling captain approached and shook hands with me. woman, 여잔데요. calling captain. 캡틴을 부른 또는 캡틴에게 전화한 여자가 approached me.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캡틴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called captain이라고 써야만 뭐뭐라고 불리는 이라는 형용사, 수동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roach,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죠. 그래서 approach에 me 어디 갔어요? and 뒤에 쭉 넘어가서 뒤에 붙어있죠. 그리고 첫 번째가 approach, 두 번째 표현이 악수하다 할 때는 shake hands with라서 hand 뒤에 항상 s, 복수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신경 쓸 부분입니다. 악수하려면 양 쪽에 손이 있어야 되니까. 339쪽 53번. I was really exciting. 보는 순간 아 나는 정말 재밌는 놈이야 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내가 재밌는 놈이 아니라 재미를 느끼는 거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뒤에 봤을 때 I found out 내가 알아내서 무엇을 알게 됐죠? I won the lottery.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남을 느껴야겠죠. 그래서 excited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on은 여기 동사 변화에서 win, win, 이기다 라는 뜻인데 얻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win the lottery가 복권에 당첨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54번 Jack began to get annoyed about my carelessness. begin 뒤에 투부정사든 ing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게 되었다이고 get annoyed니까 자 짜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짜증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 짜증나 하는 상태가 됐어요. 뭐 때문에? 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그래서 54번 괜찮고요. 55번 그는 상당한 돈을 벌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겨진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he is a thought, 괜찮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to have pp니까 아 과거라서 돈을 버는 것으로 여겨진다가 아니라 벌었던 것으로, 맞아요. 그래서 to have earned 좋고요. 그 다음에 earn은 삼형수도 괜찮고 사형수도 괜찮습니다. earn은 벌다, 얻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earn 뒤에 money를 사용하면 이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버는 거,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할 때 earn 뒤에 money를 사용합니다. 56번 The doorbell was ringing. 자, 현관의 문이 울렸어. He stopped reading. 읽던 것을 멈췄죠? And got up. 일어났어요? To answer it. 대강 내용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어요. 자, 일단 첫 번째 The doorbell was ringing. 쉼표 He stopped. 여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긴 맞아요? 틀려요? 자, 고개를 가로 대는 사람도 있고 위아래 둘 다 있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A, B, C가 연결이 될 거면 AND는 어디다가 써요? 여기 한 번만 쓰는 거죠. 근데 그럴 때 A랑 B랑 C가 구조나 모양이나 뜻이 어떻게 돼요? 같은 저울에 놓고 볼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그쵸, 그쵸. 예를 들면 사과, 배, 포도 이건 돼요. 그쵸, 그런데 좋아하다 사과를 싫어하다 포도를 이런 괜찮아요? 좋아하다 사과를 싫어하다 포도를 배 이런 돼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동사 뒤에 목적어 그랬으면 아 이거랑 이거랑 위치가 똑같아요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뒤에 목적어 이런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에 end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왜냐면 and 뒤에 바로 뭐가 왔어요? 동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and 뒤에 동사가 온 걸 먼저 보시고 그 앞에서 아 얘네 위치가 동사랑 똑같구나. 동사를 지금 연결해 주는 거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he stopped에서 stopped가 보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stopped하고 got하고 and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the doorbell was ringing 이게 접속사 없이 문장이 그냥 띵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맞게 바꿀 거면 앞에 when 같은 걸 붙여주셔서 when이나 as를 붙여서 부사절로 바꾸면 좋겠죠. 응? 그래서 현관의 벨이 울렸을 때 또는 울리자 이 정도의 의미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수업 시작한 지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숨이 차. 57번. 하지만 여러분 보니까 저는 좋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지난 몇 주 동안에 벌써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내가 수업을 하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57번. When arriving at the station, please call me. I will pick you up. 자, please call me. 전화해줘 라고 했어요. 보이진 않지만 주어는 you가 될 것이고요. 시점은 어떻게 돼요? 전화해 라는 표현은 미래가 되겠죠. 보이지 않지만 you라는 주어가 있고 시점은 미래다. 그럼 앞에서 when arriving at the station에서 생각할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 숨어 있을까요? you. 부사절 뒤에 주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빠져 있어요? 비동사가 빠져 있죠. 그 앞에는 when you are arriving도 나쁘지 않고요. 또는 when you arrive가 조금 더 내용상 좋습니다. 왜냐하면 when you are arriving 그러면은 도착하는 중일 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착하면이라고 해서 when you arrive가 좋은데 거기서 또 신경 쓸 거는 미래 시점이지만 미래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써야 맞는 거죠. 왜? 부사절이니까. 그래서 57번은 when arriving의 모양이 괜찮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58번 there being too much traffic. I took the subway to work. There being too much traffic. 벌써 안 조심하면 어떡해. There being too much traffic. 자, 독립분사 구문에서 앞에 there 또는 뭐 주의해야 돼요? It이 있는 상황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there being too much traffic은 바꿔서 표현하면 because there was too much traffic.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가 줄어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할 때는 앞에 there 넣어주시고 날씨나 시간이나 요일 같이 그렇게 비인칭 주어가 필요할 때는 it을 살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58번은 being이라고 된 거에서 낯설게 느끼지 마시고 비동사가 being으로 됐는데 지워지지 않았다. 59번 Having not a driver's license, I should not drive a car. Having not 보는 순간 해석을 떠나서 그냥 틀렸죠. not의 위치 잘못됐습니다. 부정할 때 어떻게? 제일 앞에다가 not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not having a driver's license 면허증이 없어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신경 쓸게 having 하고 문장 주어 I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면허증이 없어서 나 운전하면 안 돼. 60번 racing cars are designed for speed look different from passenger vehicles racing cars는 경기용 자동차예요. are designed 그냥 봤을 땐 괜찮거든요. 경기용 자동차는 고안되었다. For speed, 속도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look different를 보는 순간 얘도 동사잖아.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장 이렇게 해주시고 look이라는 2형식 동사 뒤에다가 형용사 뭐 different, 다르게 보여. 그리고 different 뒤에 다른 거 비교하는 대상은 지금처럼 from으로 쓰시는 거죠. different from passenger vehicle은 이제 승용차라고 해서 승객이 타는 자동차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are designed에서도 동사 뒤에 형용사 있었고 look different도 동사 뒤에 형용사 문장에 동사가 접속사 없이 두 개 나왔습니다. 틀렸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자동차, 고안된 자동차 수동의 형용사로 바꿔서 are designed에서 are만 빼버리시고 designed for speed,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41쪽 61번 The books placed on the shelf given to me by my father. The books, 책입니다. 그 다음에 placed on the shelf.
place 과거 시제 동사인가인데 place가 동사로 사용하면 뜻이 뭐죠? 명사 말고 동사? 응? 뭐라고요? 위치 동사 끝까지 위치 뭐라고요? 위치하다. 그거 무슨 말이지? 위치하다. 야, 있다란 뜻인가요? 그때는요. 위치하다,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be located라고 사용해 맞습니다. be located 뒤에 경계가 있는 곳일 때는 in 쓰시는 거. 그래서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 placed도 locate랑 같은 위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그럼 다시 동사로 place를 사용하면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있다, 위치하다 하면 수동으로 해야 그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맞아요. 무엇 무엇을 두다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처럼 주어가 books, 동사가 placed면은 책은 두었다 이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사람에 의해서 책은 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placed는 동사가 아니라 뭐로 봐야 되겠어요? 수동의 형용사. 괜찮아요? 그래서 선반에 놓아진 책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았어. 선반에 놓아진 책은 그 다음에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진 이라는 수동의 형용사죠. give, gave, given. given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장에 뭐가 없다? 동사가 없다. 아시죠? 아버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할 거면 앞에 주어가 book 뒤에 s가 있었으니까 were라고. were. 아시겠죠? 선반에 있는 책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할 때 The books placed on the shelf were given to me by my father.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62번 Jill appears to resemble her mother. appear 뒤에 to resemble 괜찮은가요? appear 1형식 동사 아니에요? 나타나다 아니야? 나타나다? 아니죠. 지금은 몇 형식? 2형식으로 봐야 되겠죠. 처럼 보인다 이렇게 2형식으로 해석하시고 보어 자리에 뭘 썼다? 투부 정사를 쓴 거예요. 닮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시고 resemble은 타동사죠. 그래서 그녀의 엄마를 닮은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이거를 1형식으로 해석하면 닮기 위하여 나타났다가 돼버리죠. 1형식 아니고 2형식. 63번 People living in large cities. So, living에 신경 쓰시는 거예요. 자, live. 살다는 무슨 동사죠? 자동사. 그래서 지금처럼 ing 형태가 무조건 맞다고 보시면 돼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주어가 people, 동사가 don't know, 모른다. 그럼 뒤에는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how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how가 혼자 쓰인 게 아니라 여러분 없을 때 저번에 여기서 막 썼었잖아요. 기억나요? 여기 의문사례가 썼었죠. 지금 how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how 뒤에 뭘 데리고 있어요? 형용사 데리고 있죠. how beautiful, 얼마나 예쁜지라고 해서 자 beautiful은 바로 형용사라는 걸 신경 쓰세요. 그럼 뒤에 주어, night skies, 밤의 하늘은 are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how beautifully are의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밤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 그래서 how가 이끌고 있는 명사절. 64번 Generally speaking, 자, 이거는 우리 아까 뭐 needless say였나요? 그렇게 그냥 부사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 342쪽 65번 Seeing from the sky, the island looks like an elephant. Seeing의 밑줄 읽어보시고요. 자, 그냥 쉽게 판단하는 방식은 see는 무슨 동사죠? 대부분 타동사예요. 자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알았어, 이해했어 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I see라고 하지 굳이 I see that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동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타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 이거 이상한데? 인 거죠. 타동사인데 ing가 됐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구나 판단하시고 from the sky, 하늘에서 보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주절을 보니까 the island에 밑줄 그으시고
섬은 보는 게 아니죠. 보여야 되겠죠.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see를 수동 seen 이렇게 seen으로 바꿔주셔야 수동 의미 보여지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늘에서 보여지는 또는 하늘에서 보면 정도가 좋겠어요. 그럼 앞에 seen 이렇게 바뀐 거는 as로 시작하시고 the island 그러니까 it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시제는 is as it is seen from the sky 하늘에서 보면 하늘에서 볼 때 이렇게 하시고 섬은 코끼리처럼 보인다 like 뒤에 명사까지 짝꿍 좋아하다가 아니라 처럼 같이 이렇게 그래서 look을 이형식으로 썼다 66번 While sat on the grass, Jack read two novels. 보는 순간 얘는 그냥 틀렸어요. While은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While? 전이 뭐예요? 전, 접 뭐라고 말하는 거지? 한 단어밖에 안 들렸어요. While은 무조건 접속사예요. 그럼 뒤에 주어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동사 없잖아요. 주어동사가 없는 상태니까 이거 줄어들었구나 라고 보시는 건데 셋을 보는 순간 무조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자동사니까. 그럼 뭐로 바꿔야 될까요? sitting이 돼야 되겠죠. sitting. While sitting on the grass. 풀에 앉아있는 동안에 라고 해주시고 Jack read two novels. 책 두 권을 읽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사는 뭐가 기준이다? ing가 기준이다. 67번. 잠 오면 안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Scared of the dark, so I always sleep with the light turned on. I'm scared. 나 무서워 라고 했죠. 겁을 먹은 상태. 두려움의 대상을 뒤에 전치사 of the dark 표현했어요. 어둠이 무서워. 쉼표 찍고 so, so는 접속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I always sleep. 나 항상 자. 시제도 always가 있으니까 현재 시제 보시고 with는 상태로인 거예요. 자, with 뒤에 분사 구문을 붙여준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로, 그런 채로 이렇게 강조가 되는 부대 상황의 분사 구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경 쓸 거는 the light 하고 turn on의 관계를 보는 거죠. turn on은 켜다 라는 말이에요. 불은 켜나요? 켜지나요?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the light 뒤에 turned on, 수동의 turned on이 맞습니다. 67번 맞고요. 68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 apologize for having told your secret to Jack. I apologize. 나는 사과한다. 미안해 라고 했어요. Apologiz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I'm sorry 했을 때? 자, 정신 돌아와. Apologize는 자동사입니다. 에게 라고 할 때는 to, you, for 쓰는 거예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I apologize, 사과해요. 그러면 미안했을 때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죠. 지금 미안한 거잖아요. 그럼 미안한 이유는 뭐예요? 전치사 for 뒤에 뭐라고 했어요? Having told your secret, 너의 비밀을 말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having people 썼잖아요. 그럼 시점 비교 가능하신가요? 미안한 건 지금이고 이야기한 거는 미안한 거보다 과거의 일인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tell은 3형식 쓸 수 있죠. 목적어. 그래서 비밀을 말하다 잭에게 68번 괜찮습니다. 343쪽 1번 그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하다. 이제 전보다 속도가 좀 빨라지겠어요. 익숙하다 하면 여기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전치사 to에겠죠. 비동사 뒤에 use 해주시고 전치사 to 맞는가 보는 거예요. She's used to living alone. 맞네요. 전치사기 때문에 living이라고 동명사 처리해 준 거죠.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는 순간 포인트 보이시나요? Be busy, 바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짝꿍이 어떻게 돼요? ing 또는 in ing겠죠? 그래서 to prepare, 우리말은 괜찮아요. 준비하기 위하여, 괜찮은 것 같지만 영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n preparing 또는 그냥 preparing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repare 뒤에 준동사를 목적어 달 때는 뭐 써야 되죠? prepare 뒤에 준동사 목적어 자, prepare 뜻이 뭐예요? prepare 준비하다죠? 그럼 준동사 뒤에 즉 동사를 모양을 바꿔서 목적어 달라는 거예요. 뭘 써야 돼요?
투부 정사입니다. prepare 뒤에 ing 아니고 prepare 투부 정사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려고 준비하는 거니까 prepare 투부 정사. 또는 지금처럼 for 명사 이렇게 쓰면 돼요. prepare for 명사. 자, 됐고 3번. I have difficulty falling asleep. I have difficulty. 자, difficulty는 가산으로 써도 좋고 불가산 써도 좋아요. 불가산 쓰면 어려움, 난관 이러시고 가산으로 사용하면 어려운 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야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 분야에 있어서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 뒤에 ing. 하지만 in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뒤에 falling asleep 하는데 어려워. 어려움이 있어 주시고 그다음에 fall 몇 형식 썼습니까? fall 이 형식. 상태가 되다. fall asleep이 바로 잠을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alling asleep 요 모양도 알아두셔야 돼요. fall asleep 잠이 들다. 4번. Drag is looking forward to. 워낙 많이 나오죠. look forward to에서 to는 무슨 to? 전치사 to. 네, 잘하셨어요. 그럼 여기 hang out 하면 안 되고요. hanging out 해서 함께 놀다. hanging out with his old friend. 오래된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놀기를 너무 고대하고 있다.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She objects to be asked out by people at work. object 자동사 좋았어요. 그럼 뒤에 to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면 맞을 수 있지만 위하여가 아니라 뭐뭐 에 반대하다 할 때는 전치사 to를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ask out이 데이트 요청을 하는 게 ask out이에요. 그러면 데이트 요청 받는 것에 반대한다. 괜찮아요? to be pp에서 일단 수동인 거 알아보시겠죠? 데이트 받는, 데이트 요청 받는 것에 반대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to be asked out 이렇게 하면 안 되고 to being 이렇게 to being asked out 이라고 해서 to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한다? ing로 바꿔주는 거예요. to being asked out. 344쪽. 6번. Julie's doctor told her to stop eating so many processed food.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에 tell을 썼는데 5형식으로 썼죠. 그녀한테 멈추래 라고 했고요. 무엇을 멈추나요? eating, 먹는 것을 멈춰서 하던 것을 멈추다. stop 뒤에 ing 짝꿍 좋았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가공식품이란 표현인데 so many processed food 됐어요. so 자, 이 so는 왜 쓰였어요? so는 왜 쓰였어요? 여러분 외우는 거 있잖아. so형 어명, such형을 외우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so, 형, 어가 없는데? 자, 지금처럼 many인 경우는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so many, 아주 많은 processed food에서 processed 하나 보셔야 돼요. 자, process은 뭐예요? process? 처리하다예요. 근데 식량은 처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처리된 음식들, 그래서 processed 이렇게 이리 붙여서 가공식품이라는 표현합니다. 6번 맞고 7번. 이모는 파티에서 그녀 만난 것을 기억 못했다. 해놔놓고 기억 못하는 거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My aunt didn't remember 뒤에 to meet이니까 만날 것을 기억 못했다. 그래서 안 되고 만난 것, to meet을 바꿔서 어떻게 바꾸죠? meeting, 첫 번째 좋아요. meeting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꿀 수 있어요. having met도 쓸 수 있습니다. having met. 왜 그렇죠? 기억하다 했을 때 remember 뒤에 ing 쓰는 게 맞아요.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 그렇지만 더 옛날 일 할 때는 having pp 활용할 수 있으니까 having met 이렇게. 그리고 meet은 타동사라서 뒤에 her라는 목적어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8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we can all avoid. all 같은 거는 부사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냥 있어도 그냥 다 맞나 보다 이렇게 그냥 무시해서 넘어가도 돼요. 우리는 모두 다 avoid, 피할 수 있어. avoid의 짝꿍은 ing, doing things,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라는 말이고요. 자, 뒤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things 뒤에 대시 붙어 있어요. 그러면 things 앞에까지 봤을 때 문장상 뭐 빠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의 that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대명사의 that 뒤에는 불완전한 자리 옵니다. 즉, 요 that 앞에까지 지금 문장이 완벽하죠? 동사가 avoid, avoid의 목적어 doing things까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that이 나오면 that은 거의 관계대명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왜? 동격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관계대명사이고 관계대명사 that이라면 뒤에 불완전한 형태가 와야 돼요. 뭔가 문장 성분이 빠진 게 와요. 그런데 그때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에 we know의 몇 줄일까요? we know. 그리고 거기다 삽입 이렇게 써놓으세요. 삽입.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뒤에 불완전한 애가 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불완전하냐면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요 뒤에 목적어 자리 하나가 빵꾸 난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관계대명사 쓸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그럼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뭐가 왔다? 동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대명사, 대명사인 주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계대명사를 특히 주어 역할을 한다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불러요.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아래 경우는 자 관계대명사 있고 주어, 동사 있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이 앞에 이 대명사는 목적어인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래 같은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위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아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주어 자리가 빵꾸 나 있는 경우랑 목적어 자리 빵꾸 나 있는 경우랑 사용하는 게 달라요. 달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빚기 쉬운 게 뭐냐면 자, that 뒤에 we know 있잖아요. 그 we know 뒤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 했을 때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뒤에 damage the body, 동사인 damage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we know에 괄호치고 삽입 처리했죠. 걔를 무시해버리시고 damage the body, 몸을 해치다 이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럼 damage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that은 damage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이런 판단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관계대명사가 있고 뒤에 절이 이어지는데 요 사이에 뭔가 이 내용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에는 내가 보니까 또는 책에 쓰여 있는데 또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의 전반적인 흐름하고 상관없이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구문이 있어요. 이걸 삽입이라고 표현하고 형태가 지금처럼 주어 동사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내용은 누가 보기에는 누가 말하기에는 또는 어디에 쓰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내용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걸 빼버리고 바로 뒤에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건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일단 여기서는 그럼 that 해주시고 we know를 지운 상태에서 damage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damage에서 수일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damage는 동사죠, 동사. 그죠, 동사? 그러면 단수동사 쓴 거예요? 복수동사 쓴 거예요? 복수동사 썼잖아요. 그 말은 이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이 앞에 있는 다른 명사를 수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 뭐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게 항상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뭐뭐 하는 명사 했을 때 이 명사를 찾아서 이 명사랑 이 뒤에 있는 동사랑 수일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things, 것들 이렇게 것들 해서 thing 뒤에 s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damage를 복수동사 처리한 게 맞다라는 판단을 앞으로 관계대명사 배우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9번 볼게요. With sunshine streamed through the window, Hugh found it impossible to sleep. 자, with 뒤에 독립분사 구문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with는 그 sunshine하고 streaming에 아, 미안해요. streamed를 봐야 돼요. stream 흐르다라는 동사죠.
햇살은 흘러지나요? 흐르나요?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sunshine, death, tree, ming 이라고 능동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햇살이 흐르는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햇살이 흐르는 상태에서 hue는 해주시고 found니까 몇 형식? 5형식. it은 가짜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해주시고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죠. 잠자는 게 어렵더라. 10번, 불리한 증거가 없어서 그는 석방되었다. 자, 보는 순간 문장의 포인트 뭐죠? 없어서, 있어 없어니까 앞에 there가 붙어있나 보시는 거예요. Being no evidence against him, 그 사람에게 불리한 근거가 없어 라고 했으니까 그냥 being이 아니라 앞에 뭐까지? there까지 있어야 되겠죠. There being no evidence 라고 해주셔야 증거가 없어서 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쓰면 문장 주어인 he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he was no evidence. 그는 빵개의 증거이다? 무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 was released. release는 풀어주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한테 사용하면 석방하다가 되겠고 물건을 사용하면 그 물건을 출시하다. 이렇게 11번 읽어볼까요? 시작! money랑 order를 끊어서 보시면 안 돼요. money, order가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거의 뭐 90년대나 2000년대생이죠. 지금 2001년생도 학교에 있더라고요. 2001년 맞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 불가능한 연도에 생긴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편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죠? 왜냐면 여러분은 거의 송금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송금을 영어로 뭐 한다 그러죠? money, 돈을 뭐 하죠? wire, send, 보내다, 그죠. 보내는 건 보내는 건데, 송금, 약간 그 느낌은 다르잖아요. wire라는 표현을 써요. wire the money가 송금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이 wire,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은 뭐예요? wire? 그 배우들이, 액션 배우들이 뭔 액션을 해요?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럴 때? wire, 그죠. 그럼 이 뜻이 뭐예요? wire? 선이에요. 선. 여러분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wireless죠. 선이 없는 전화기. 그러니까 선을 가지고, 즉 예전에는 돈을 보낼 때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송금한다는 거는 전선을 가지고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wire the money라는 표현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우체국에 가서 돈을 이렇게 우표같이 생긴 종이로 바꿔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봉투 만져보고 이거 뭔지 돈 드는 것 같은데 한번 쭉 찍고 누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약간 우표 같은 걸로 바꾸는데 그거를 우편환이라고 부르고, 우편환, 그게 여기 써있는 money order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money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money, 가산, 불가산? 불가산. 앞에 어가 있잖아요. 그럼 money 당연히 틀렸네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order가 물론 질서란 뜻도 있고 주문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a money order가 혹시나 내가 모르는 말덩어리는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우편원이란 단어를 거의 못 들어봤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He enclosed, 그는 동봉했어요. 우편원을 이런 말이라서 조금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긴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돈을 갚으려고 이자까지 붙여서 보냈다. 이렇게 조금 긴 지문에 나온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는 지금 보는 것보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 쓸 거는 paid back. paid back. payback은 뭐죠? payback? 우리 payback 서비스 한다 그러잖아요. 돈을 되갚아주는 거, 돈을 돌려주는 게 payback이에요. 그런데 paid back이니까 지금 능동으로 썼어요? 수동으로 썼어요? 수동으로 썼죠. 그러면 payback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4형식이나 5형식에서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딱히 배운 기억은 없어. 하지만 pay가 4형식이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payback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있어요. 2달러 with interest, 이자와 함께 2달러를 갚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paid back이라는 게 뒤에만 보고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앞에랑 같이 봐야죠. 앞에.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페이드 맥에서 능동의 수동의 수동이잖아요. 그 사람은 갚아졌어요? 아니면 우편하는 갚아졌어요? 아니죠. 그 사람이 갚은 거고 우편하는을 통해서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드 맥이 안 되고 능동으로 써서 paying back, paying back $2 이렇게 써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머리가 아픈 문제였어요. 12번. We cannot measure the amount of chemicals introduced into air. We cannot measure, 우리 측정할 수 없어요. The amount of chemicals 에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Amount는 뭐예요? Amount? 수예요? 양이에요? Amount? 양이에요. 양. 양은 셀 수 있다? 없다? 양은 셀 수 없습니다. 다시 수가 있고 양이 있어요. 수는 셀 수 있어요. Number, number. 양, amount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chemical 뒤에 S니까 틀렸네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셀 수 없는 명사도 셀 수 있는 명사로 짠 하고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경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가산하고 불가산 명사 배울 때 다시 설명드릴 텐데 화학 물질이라고 했을 때 화학 물질의 양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산소, 분자 수 누가 그거 다 세요? 미쳤다고. 그렇죠? 그래서 화학 물질 자체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 S가 붙어있냐면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소 하나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소, 뭐 질소, 수소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때 그때는 셀 수 있잖아요. 산소 한 가지, 수소 한 가지, 질소 한 가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학 물질들의 양을 측정할 수가 없다인 거예요. 다시 화학 물질, 하나의 물질을 얘기할 때는 그거를 셀 수가 없어요. 양을 표현하는 게 맞아요. 케미컬은. 하지만 그런 종류들 이런 의미가 되면 셀 수 있습니다. 와인 있잖아요. 와인.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와인? 와인, 워터, 비어 다 셀 수 없어요. 왜? 액체예요. 하지만 가산명사로 사용합니다. 그때는 무슨 뜻이에요? 종류가 다른 와인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판매 단위가 되는 거죠. 종류가 다른 와인들. 그 다음에 물도 그냥 사실 액체로서의 물은 셀 수가 없지만 슈퍼에 가서 물 살 때 물 한 병, 물 두 병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석수, 요즘은 별로 안 보이죠? 석수, 아이시스 이런 식으로 물의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복수 표현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chemical 뒤에 S니까 틀렸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troduced into air, introduce 보셔야 돼요. introduce는 자예요? 타예요? introduce? 타죠, 타. 소개하다 또는 도입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소개하다 일 때는 여러분 몇 주 만에 봤는데 이렇게 자 소개하다 일 때는 사용식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일단 얘는 그럼 타동사다. 그 introduce into air 공기 중으로 소개한 아니죠. 도입된 그 도입된 거니까 들어 온이 자연스러운 뜻이에요. 공기 중에 들어온 화학물질의 양들을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와진 화학물질. 괜찮아요? 네. 자, 여기까지 보고 접속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접속사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접속사의 구별. 등이 접속사. 또. 종속 접속사.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이에 껴있는. 상관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껴있는 저 상관 때문에 답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 가지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등위, 상관, 종속이 접속사의 종류예요. 그런데 상관은 그냥 상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위 상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종류를 알고 특징을 알면 돼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라고 할 때는 다시 분류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명사절 접속사,
형용 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접속사에서 문제 풀 때 접속사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어떤 접속사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요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 않지만 여기도 됐다가 여기도 됐다가 여기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접속사로 쓰였는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등위 접속사 볼게요. 등위라는 거는 위상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사과 배 얘기도 하고 뭐 사과를 좋아하다, 배를 싫어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는 거는 연결하는 대상이 위치 또는 위상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등위 접속사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아까 나왔던 and가 있어요. 또 or도 있고요. 또 and, or, but까지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and, or, but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for도 있고요. 때로는 so가 등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등위가 and, or, but, for, so만 이렇게 됐다 보면 되는가 했을 때 또 문제는 얘네가 등위일 수도 있지만 등위가 아닐 수도 있고요. 특별히 but 같은 경우는 등위일 수도 있지만 등위가 아닌 경우가 시험 문제에서 너 어디 당해봐라 이러고 나와요. 그럼 뭐로도 쓰이냐면 얘가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부사가 뭐죠? 문장의 주요 성분 아닌 거고요. 그럴 때는 only, 단지, 다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얘가 전치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치사. 그럴 때는 무슨 의미냐면 except로 보시면 돼요.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로 쓸 수 있냐면 부사절을 쓸 수도 있어요. 부사절. 뜻이 뭘까요? 부사절일 때. unless의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unless 뜻이 뭐죠?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부사절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되냐면 that bit이 not으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that bit not 저거는 이름을 안 붙이는 이유가 that bit not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두 가지 하냐면 이 대신 앞에 so 하고 짝꿍이 돼서 so 삐리리 대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형용사 부사에 그래서 대절해 라고 할 때 요 대신 부사절이겠죠. 그럼 이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요. that 삐리리 not 이런 형태가 되면 굉장히 뭐뭐에 그래서 대절하지 않아 이렇게 부사절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대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의 일종이거든요. 이 형용사절이 두 개로 또 한번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큰 범주에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 뭐뭐 하지 않는 명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세 쓰임이 부사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that, not 대신에 뭘 사용한다? but을 사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but을 봤을 때 그냥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for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for 주어 동사 이렇게 씁니다. 보통 for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for 뒤에 명사를 쓰거나 ing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for는 이럴 때는 위하여 또는 이유 같은 걸 뜻하는 게 전치사 for죠. 위하여 또는 이유. 그런데 이런 형태가 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이유를 표현하는 부사절, 아니 이유를 표현하는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사절에서 because랑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because를 뜻할 때는 그래서 그래 라고 해서 원인의 관계가 밀접할 때는 because를 써요. 그런데
그렇게 밀접하지 않을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정도의 가벼운 인과관계는 for를 사용합니다. 주어 동사, for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하니까 이게 이유가 되어서 그래서 주어 동사한 거 이런 짝꿍이 돼요. 특징은 because는 because가 문장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for는 문장 시작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for 주어 동사, 쉼표 주어 동사 이런 구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뒤에서 이유를 밝혀주는 거. 하지만 because보다 약간 인과관계는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사용될 수 있다. 네, 그럼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